거야. 뭐야? 그만! 그래, 작은 아들, 내가 좀 원한다면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는 지금 주겠다. 가져가거라. 아버지! 아버지! 감사합니다! 재산을 물려받은 작은 아들은 먼 나라를 떠나 호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. 야, 여기 분위기 좋은데? 짭짤! 얘들아, 오늘 형님이 돈 좀 많이 생겼거든? 왜? 어, 돈? 그래서 말인데 우리 오늘 여기서 돈 한번 실컷 써보자! 예! 예! 얘들아, 우리 또 뭐 할까? 마시자! 놀자!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가진 거 돈밖에 없는데 기다려봐. 어, 이게 얼마야? 어? 잠깐만, 내 돈 어딨지? 어, 여기 있었는데? 내 돈! 내 돈 어딨어! 아이씨. 어? 야, 내 돈 어딨어, 내 돈! 내 돈 주라고, 내 돈! 내 돈! 아, 이게 미쳤나? 아. 야! 벌써 돈이 다 떨어진 거야? 어, 내 돈! 야! 야, 너 같은 놈! 꺼져버려! 아, 씨. 아. 아. 돈도 없고. 배도 고프고. 이게 뭐야?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? 맞아!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해!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먹을 것도 풍성하고 너처럼 이렇게 힘들 때 편히 쉴 수도 있고 잠도 잘 수 있잖아. 잠도 잘 수 있다고? 어, 야. 어, 그래 맞아 맞아. 야, 너 생각 있냐?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랑 형을 얼굴을 어떻게 볼 건데? 나 같으면 염치 없어서 못 들어가겠다. 아휴. 돈도 없고 배도 고프고 힘들고. 아, 그럼 돌아갈까? 돌아가야 한다니까. 아버지가 널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데, 그리고 아버지가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데.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다고? 응.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. 야,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. 너가 있을 곳이 어딘지 거기 가자. 땅만 파고 일만 할걸? 그냥 맞아. 가지마. 아, 어떡하지? 돌아가야 한다니까. 가지마. 돌아가. 너가 나올 때를 생각해. 아버지가 너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데. 절대 가지마. 가지 말라고. 그래, 결심했어. 이리 와봐.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. 에이씨.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. 아버지! 그래서 작은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. 아, 아버지.
집에 왜 들어왔어?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돈 가져 가놓고선 집에 왜 들어왔냐고. 이제 갈 데가 없냐? 네가 세던 대로 다시 돌아가. 형 미안해. 됐다. 아버지께서 너 걱정 많이 하셨어. 너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다고. 아마 아버지께서 지금도 널 기다리고 계실 거다. 아버지, 동생이 돌아왔어요. 아버지가 그렇게 찾던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요. 뭐? 누가 돌아왔다고? 쟤네들 보셨어요? 아버지? 쟤네들 보신 분 있으세요? 아버지? 저기 앞에 계신 분 쟤네들 보셨어요? 아버지? 쟤네들 보신 분 없으세요? 저 여기 있어요. 아들아! 아버지! 왜 이제 돌아온 거야? 내가 얼마 전에 여기서 널 기다렸는데 구석에서도 매일 너를 기다렸어. 어디 보자 우리 아들. 사랑한다. 잘 돌아왔어 아들아. 아버지.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작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합니다. 여보라, 거기 아무도 없느냐? 있습니다.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더러운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혀라. 예. 신도 신겨라. 가락지도 끼우고, 그리고 저 살찐 송아지를 잡아. 여기 있는 아버지 여러분들, 우리 잘생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모두 잔치를 벌입시다. 아니 큰아들아, 너는 왜 저 동생이 돌아왔는데
잔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니? 기뻐하지 않다뇨? 저는 아버지를 위해 저 뜨거운 태양빛을 들여왔어요. 저도 저 작은 아이처럼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쉬고 싶은데도 아버지를 위해 참 세례하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준 게 뭐예요? 저에게 남은 건 뭐냐고요? 아들아, 너는 이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니? 너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 아니겠니? 그리고 저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된단다. 아들아, 이해하겠니? 아들아, 사랑한다. 어리석은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립니다.
이번에는 저희 푸른초장 브라스밴드의 지휘자 임석원 지휘자를 소개하겠습니다. Thank you.